장마와 태풍 피해 여파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면서 상추값에 이어 이번엔 배추값이 껑충 뛰었습니다. 무와 대파값도 오르자 소비자 사이에선 김치가 금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공다솜 기자입니다. 배춧잎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. 장마와 폭염, 태풍이 이어지면서 배추의 품질이 떨어진 겁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다 고랍으로 속에서. 속이 많이 덜 차 있죠, 지금.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죠. 이러자 가격이 순식간에 뛰었습니다. 배추 10kg의 구매 가격은 25,800원으로 한 달 새 2.6배로 올랐습니다. 가진 양념에 쓰는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달 새 오이는 22%나 비싸졌고, 대파는 56%, 무는 무려 127% 가격이 올랐습니다. 구한다 해도 많이 비싸니까 도매로 사오는 것도 많이 못 사와요. 네. 그만큼 잘 나가지도 않고 비싸니까. 매일 채소를 사다 반찬을 만드는 가게도 가격을 올려야 할까 고민입니다. 보통 봐서 한 망에 보면은 뭐 8천 만 원 이래 하거든요. 토요일날 3만 원 갔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. 조금 올리는데 어쩔 수 없지. 소비자들은 김치를 담가 먹는 게 점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. 파 종류도 그렇고 야채 종류는 뭐 거의 너무 많이 오르니까 김치는 그냥 김장 김치 그냥 대충 먹고.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값도 불안합니다. 올해 봄 저온 피해와 여름 긴 장마를 겪으면서 과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 이 때문에 채소와 과일 가격이 추석 때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